이어서 이재영 선생님 두 번째 작품 컨셉도 말씀해 주세요. 예. 이 작품은 아마 이 바나나잎이 우리 시장에서 흔히 나오는 건 아닌데요. 우연히 이 바나나잎이 나오길래 아, 저 잎의 표현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바나나잎을 구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바나나잎도 이 대가치를 이용해서 전부를 다 반쪽을 잘라서 대가치를 좀 한쪽에는 이 잎의 이 표정을 그대로 대나무가치를 하려고 했는데 무게감이 자꾸 되다 보니까 한 3분의 1만 반쪽을 잘라서 그 대나무가치도 이 모양을 표현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화기가 있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같이 이 대나무가치를 이용해서 어레인지를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도 큰 잎을 어떻게 사용하면 멋질 수가 있는지 보여주시는데요. 큰 잎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렇게 절단을 해서 대나무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가벼운 느낌이 들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 좋네요. 네. 정인영 선생님 첫 작품 마무리했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인영 선생님 두 번째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. 이것도 역시 한지를 넣은 공간 작품이 되겠습니다. 이런 한지 작품을 할 때요, 미리 이런 오너먼터 같이 내가 원하는 그 사이즈라든가 형태를 만들어서 미리 파라핀 처리를 해 놓으시면은요, 사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꽃꽂이,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뭐 사무실 꽃꽂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더 변화 있는 특별한 꽃 장식을 선물을 할 때 몇 개나 이렇게 넣어 주셔도요, 요새같이 꽃도 특히 비싼 시즌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게 지금 그린색도 채도가 한 50, 60 이상 더 진해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빨간색도 이렇게 빨간색이 아닌데 파라핀을 하면은요 거의 검붉은색이 되거든요. 그래서 색깔이 선명하고 예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볼 때도 여러 가지 색으로 구입을 하셔서 하시면은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지금 우리는 이제 생활을 다르기 때문에 종이로 하면은 스프레이 같은 거 하면 다 쓰여지잖아요. 근데 파라핀을 하면은 쓰여질 염려도 없고 형태도 변하지 않아요. 저는 처음에 할 때 와이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싫어서 이만큼에다 했더니만은 조금 덥고 할 때 이게 좀 터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와이어가 좀 똑같이 올라가게 해서 제작하시는 게 좋고요.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한 5m짜리를 작품을 한번 해봤는데요. 이거를 한 중간쯤 이 정도에서 짚어가고 위에다가 꽃을 다 띄워봤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또 한지가 생긴 그 칼라의 느낌이 부드럽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화려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칼라가 좀 가며 꽃하고 특히 선양하고 잘 어울립니다. 정인영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. 파라핀 처리를 할 때 색깔을 한지 색깔만 다르고 하얀색으로 하신 거죠? 네, 파라핀 처리. 네, 파라핀 하얀색으로 하신 건데 지금 보면 되게 한지가 얇은데 되게 좀 두껍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거기에 혹시 비법이 있으시면
알려주세요. 한지 파라핀을 처리할 때요. 물론 이제 파라핀을 녹이다 보면은 불이 너무 강하게 뜨겁게 녹으면은요. 좀 연기도 나고 냄새도 나지만 굉장히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루스타라든가 아니면 인덕션 같은 거 사용하시잖아요. 가장 낮은 온도,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낮게 해서 녹이는 것이 냄새도 안 나고요, 일단은. 그 다음에 서서히 녹이는 거, 우리가 손에 이렇게 봐도 뜨겁다 이런 느낌이 좀 덜 들 정도로다가 서서히 녹여서 이게 물처럼 맑아지면 그때 이렇게 집어넣거든요. 그래서 약간 두껍게 돼요. 근데 이게 너무 세서 묽어지면 굉장히 얇게 이게 입혀집니다. 그래도 투명하기 때문에 이 파라핀이 원래의 색은 다 나타나죠. 그럼 파라핀 하실 때 담그실 때 한 번만 담그셨나요? 두께가 있는 거 보면 한 다섯 번을 한 거 같이 아니에요. 한 번 담갔어요. 아, 한 번 담그셨어요. 예. 근데 이거 한지도 제가 한 장도 한번 해봤는데 한 장은요 너무 힘이 없어서 못 쓰고요. 두 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왜 두꺼운 거냐면요 두 장을 5분으로 지금 붙인 거거든요. 5분으로 201부터 205까지 있잖아요. 근데 205로 붙이는 게 제일 빨리 건조가 되고요. 이게 빨리 건조되면서 이게 두툼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5분 건조는 이게 굳으면은 약간 힘이 있어져요. 건조가 굳은 그 힘이요. 그래서 조금 더 빡빡해지고 파라핀을 입혔을 때 이게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네, 이재환 선생님은 이번 데몬 스테이션 기본 컨셉을 고정 가지와 잎, 돌, 나무 등 자연 소재를 철사나 못, 케이블 타이 등 인위적인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자연 소재만을 이용하셔서 특별한 테크닉보다는 순수하게 꽃과 잎 이런 걸 가지고 어레인지를 하셨다고 합니다. 여기에 계신 분들과 예쁜 소재를, 아름다운 소재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작품을 준비하셨는데요. 시원한 작품 하시는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재환 선생님 두 번째 작품 끝났습니다. 다시 한번, 우리 운동에 좋으니까 박수 한번 더 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재환 선생님은 네 번째 작품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면 좀 짧게 준비를 하셨습니다. 이재환 선생님은 첫 번째 작품은 와이어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셨고 두 번째 작품은 자연 가지를 이용해서 절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셨는데 특별히 생각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
말체라는 말체에다가 이 부정고를 다 끼워서 아래의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. 두 번째 작품도 마무리됐습니다. 네. 정민정 선생님 세 번째 작품 준비해 주세요. 네, 이재현 선생님 작품 설명 부탁드립니다.